근처 방으로 도망친 나는 문에 바싹 붙어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 문에는 잠금장치가 없다. 마음이 급해 나는 황급히 양손으로 문고리를 못 돌리게 고정하고 문에 몸을 실어 눌렀다. 아니 이대로 문에 붙어있는다 해도 억지로 열고 들어오면, 만약 그게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살해당할 거야. 고로세! 아, 고로세는 죽이는 건가? 제발 들어오지 마! 체감상 5분 정도 지났을까? 잠시 시간이 흘렀지만 문 너머는 조용했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 무사히 위기를 벗어난 것 같다. 이 게임이 공포인 이유는 시끄러워! 텍스처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내 심장 소리도 거칠어졌던 숨소리도 어느새 침착함을 되찾았다. 문고리에서 천천히 손을 떼고 주저앉았다. 긴장했던 몸에서 조금씩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다. 팔 한두 개 정도는 진짜 같은데? 시선을 방 안으로 돌린 그 순간이었다. 나는 무심코 숨을 삼켰다. 이게 뭐지? 시체? 아니다. 이건 가짜? 어두워서 잘 보이... 뭘 어두워! 화나구만! 잘 살펴보니 플라스틱 같은 소재의 단단함이 느껴졌다. 바닥에 널려있는 건 성인 평균 사이즈의 몸통과 팔다리. 이건 마네킹 인형? 진짜가 아니라 다행이다. 뭐야? 누구야? 아니 어떻게 인형이? 인형아. 다리? 말도 안 돼. 인형이 움직였어. 내 발치에 있던 인형 팔이 느닷없이 발목을 붙잡았다. 이거 달아 던지는 소린데? 나는 인형의 팔을 힘주어 떼어내 던지고 가능한 한 멀리 인형에게서 떨어져 벽에 바싹 붙어 웅크렸다. 내 다리 내놔. 아시 가이스. 내 다리 돌려줘. 내 아씨. 발다리?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팔? 다리를 돌려줘? 설마 내? 절대 그럴 수는 없다. 내 발목에는 아까 붙잡혔을 때 느낀 인형의 손의 감각이 아직 확실히 남아있었다. 여기서 왼팔 바꾸면 스텝 올라가나요? 저 인형은 얼굴과 몸밖에 없긴 한데 여기 널린 팔다리로는 안 되려나? 나 아직 왼팔에 쥐 아직 안 풀렸나? 시험삼아 저 인형의 몸에 맞을 것 같은 팔다리를 찾아서 붙여볼까? 갑자기 또 움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한 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겁먹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나는 흩어진 인형의 팔다리에 조심스레 다가갔다. 응? 마네킹 인형이 원하는 팔다리. 두 명을 맞추는 건가요? 두 명? 이거 아니죠? 약간 이거 같은데? 나니? 웃었어? 웃어? 이게 맞는 걸까? 착각한 걸지도 모르지만 왠지 기쁜 웃음소리 같았다. 다른 부위도 찾아보자. 다리가, 이 다리는 좀 더러워. 약간 깨끗한 다리가 이 다리 같은데? 왜지? 또 아니 무슨 공포감이 느껴져야 내가 뭐 몰입을 할 거 아니야. 이것도 맞았나 보다. 역시 기쁨이 느껴지는 반응이다. 1도 안 느껴지는데 지금.
이거 아니야. 어, 이거 맞나 본데? 이제 8이죠? 8 하나는 요건 거 같은데? 아니, 이거 아니네. 6파라고. 이거 안 맞죠? 요팔인가 본데? 아닌가,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이만. 아닌 것 같은데? 고통을 호소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붙이려던 게 잘못된 부품이었던 걸까? 조금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할 것 같다. 이거 아니네, 팔이. 팔 너무 작아! 이건가 보다. 아니네. 이건가? 이거구만. 웃는 거 왜 이래? 어, 하저씨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 남았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것인가? 다 맞췄어요. 오. 아리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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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레 아메르. 이거라니? 그때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카드? 세 장. 바닥에 떨어진 직사각형 종이를 주워보니 마법진 같은 결계가 그려져 있었다. 뒷면을 확인해 보았다. 이거 히라가나 알 수 없는 문자 기호가 그려져 있다. 나니? 나니? 고래. 준다고 했는데 이걸 말한 걸까? 확인하려고 했지만 마네킹은 묵묵부답이었다. 아노. 아노. 아무 반응도 없다. 이제 말하지 않는 걸까? 당연하지만 다른 애도 조립하면 안 됩니까? 저 조립 잘하는데 이 방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 아까 그 복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저 너머는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 어쩌지? 아직 그 녀석이 있으면 하지만 달리 갈 곳도 없다. 좀 더 방 안에 있는다. 조립 하나 더 하고 가자. 그래도 역시 무섭다. 또 만나면 그때도 도망칠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다. 계속 이 방에 있을 수도 없다. 잠시 기다리면서 상황을 살펴봤지만 그 녀석이 들어올 기미는 느껴지지 않았다. 아, 저 뒤에 거 못 보네. 결국에는 아니야. 좀 더 있어봐. 그래도 무섭. 야, 진짜 너무 뻔하게 선택지잖아. 아씨. 가자. 여기 더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 그 사람이 없길 기도하는 수밖에. 나는 어디 쓰는지도 모르겠지만 카드를 가방에 넣고 방을 나서기로 했다. 이제 안 나오나? 복도에 나온 나는 그 녀석이 있는지 가장 먼저 주변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다. 아무래도 근처에는 없는 모양이다. 약간 안도한 나는 다시 복도 안쪽을 보았다. 그러고 보니 정신없이 도망쳐서 이 방에 뛰어들어오긴 했지만 복도는 이 너머로도 이어져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어두워서 안쪽은 잘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한번 확인해보자. 막다른 길이야. 막다른 길이야. 이 복도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전부인 모양이다. 어쩔 수 없지. 뒤로 돌아. 이제 어떻게 하지? 이 복도에서 열리는 문은 아까 그 인형이 있는 방과 처음 내가 있었던 방의 문뿐이다. 비가 모자라, 비가 모자라. 뭐지? 아까 여길 걸어갈 때는 들리지 않았는데. 뭐야? 히토? 딱 봐도 사람같이 안 보이거든?
사람이다. 어둑어둑한 복도 너머에 검은 실루엣이 보인다. 하지만 아까 그 사람은 아닌데. 나는 조심스레 사람이 보이는 곳으로 다가갔다. 이 사람은 뭘까? 가만히 살펴보니 그 사람은 보라색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상한 모양의 선으로 그려진 가면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로브로 감싸고 있다. 우비 아니니? 우비? 책을 들고 중얼거리며 낭독하고 있다. 아니 바람막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다. 하지만 무기를 들고 있지도 않고 내게 무슨 짓을 하지도 않는다. 제가 책 모서리로 안 맞아봤구나? 맞아봐야 제가 아픈지 알죠. 어쩌면 말이 통할지도 모른다. 아노... 스미마셍. 스미마셍. 머뭇머뭇 말을 걸었다. 하지만 잘 들리지 않았는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노... 아노... 코코와 도코난데스카? 아무 반응도 없다. 카드를 하나 줘! 아무래도 책에 푹 빠진 모양이다. 할 수 없지. 옆을 지나가야겠어. 뭐야! 어쩌라고. 밀어. 뭐야 이 사람. 옆을 지나가려던 순간 갑자기 그가 팔을 붙잡고 나를 밀쳤다. 그리고 다시 이쪽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아, 나 몰입 좀 해봐야겠어. 아, 안되겠어. 아, 중얼중얼 낭독을 반복하고 있다. 어떡하면 좋지? 아까 그 방으로 돌아가서 사라지길 기다릴까? 아니면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할까?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한다. 그 방도 안전할 거란 보장이 없다. 어떻게든 지나갈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남자와 보라색 가면 쓴 남자 중 사람과 괴물을 구분하는 여주의 기준. 일단 책을 뭘 보고 있는지 봐야 돼. 자기 일기장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이 책 표지에 적힌 기호. 아까도 비슷한 걸 봤던 것 같다. 분명. 무슨 공짜 게임이야? 6만원 주고 샀는데. 열쇠를 싸고 있던 종이에 있었지. 어? 종이에 적힌 기호를 보여주자 가면을 쓴 사람은 내게서 종이를 빼앗아 들고 말없이 뒤돌아 떠났다. 아, 이게 프리패스구나. 이걸 돈 주고 사셨다고요. 정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걸까? 여기는 출구도 보이지 않는데. 어쩌면 밖으로 나갈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뒤를 따라가 봐야 할까? 뒤를 따라간다. 좀 무서운 방향 쪽으로 해봐야 좀 해서 몰입을 좀 해봐야겠어. 그래. 저 사람은 분명히 여기서 어딘가로 갈 생각이야. 따라가면 밖에 나올지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가기로 했다. 예? 모퉁이를 돌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것도 아닌 듯하다. 그야말로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할 수 없이 처음 있던 방... 선택지가 뭐 의미가 있니 이거?